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포 위에 영계를 걸치고 갓을 쓴 성상.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 두 팔을 벌린 모습. 25 청년의 담대한 기백과 용기를 느끼게 하는 얼굴 표정. 그 주인공은 바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입니다. 이곳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외부 벽감입니다. 벽면을 우묵하게 파서 만든 각 공간들에는 프란치스코 성인, 도미니코 성인 등 수도의 설립자들의 성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600여 년간 비어있던 또 하나의 공간, 그곳에 김대건 성상이 우뚝 섰습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최초입니다. 한국교회 첫 사제인 김대건 성인이 전 세계인이 본받고 현양할 최고의 성인 반열에 당당히 오른 것입니다. 성상 축복식은 성 베드로 대성당 수석 사제인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이 직접 주례했습니다. 축복식이 열린 9월 16일은 김대건 성인의 순교 기념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순교한 날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이란 뜻에서 천상 탄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 축복식에서 감베티 추기경은 바로 오늘 김대건 성상이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의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성상들이 대성당 벽감에 세워질 것이라며 이는 하느님 교회의 보편성은 물론 대성당이 모든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잘 드러내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상 축복 행사는 한국 신자들을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 특별 아련에 이어 기념미사, 축복식, 축하 리셉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행사에는 한국에서 온 특별순례단과 로마에 거주하는 신자, 수도자, 사제를 비롯해 교황청 그리고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나저르 추기경은 축복식에 앞서 봉헌된 기념미사를 주례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 순교자들 후손으로 한국계 첫 사제 순교자이셨던 성 김대건을 닮읍시다.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교회, 순련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는 교회와 함께 성령의 보심을 청하며 늘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 시대의 순례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임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식 후 주교황청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열린 리셉션에도 교황청 세계신우도 사무국장 마리오 브레크 추기경과 국무원 외무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를 비롯한 교황청 관계자들, 또 성상 설치를 축하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가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수석은 심오한 박애와 모범적인 사랑을 만들어낸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랑하는 한국 국민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김대건 성인을 본받아 우리 모두의 공동 사명을 이뤄나가자고 권고했습니다. In questo breve messaggio vorrei ringraziare soprattutto il Santo Padre per aver permesso alla Chiesa Cattolica in Corea di offrire la statua di Sant'Andrea Kim Daegon imitando l'esempio dell'entusiasmo e della fede di Sant'Andrea Kim Daegon. Tutti noi dobbiamo impegnarci di evangelizzare tutto il mondo, diffondere l'amore di Cristo, in particolare ai più poveri e agli emarginati, e compiere la nostra missione comune attraverso comune e partecipazione. Infine, mi congratulo per la benedizione della statua di Sant'Andrea Kim Daegon. E di nuovo vorrei ringraziare tutti voi di essere con noi. 4.5m 높이 벽감에 세워진 새하얀 대리석 성상은 높이 3.77m, 폭 1.83m 크기에 무게는 4톤에 달합니다. 이 김대건 성상은 국내 최고 돌조각가 한진섭 요색 작가가 제작했으며 한국교회 16개 교구가 제작 비용을 공동으로 지원했습니다. 성상은 순례자들의 왕래가 잦은 대성당 지하묘지 출입구 인근에 자리합니다. 근처에는 대성당 쿠폴라, 즉
돔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위치해 많은 순례자들이 오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서양 성인들의 성상만 있던 성베드로 대성당 벽감에 동양의 성인, 그것도 한국의 첫 사제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대성당에서 수도의 장설자 성인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 민족을 대표하는 여러 성인들을 만날 수 있는 물꼬가 터진 겁니다. 아울러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도 더욱 높아진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